대전지방경찰청이 대전 신천지교회에 독극물과 협박글이 든 우편물이 배달돼 수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14억 4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신천지가 한 것처럼 참사를 일으키겠다는 내용의 협박글과 교회 관계자 이름이 저장된 이동식 디스크와 하얀색 가루가 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.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 우편물이 다른 교회를 거쳐 대전으로 배송됐는지. 다른 교회도 이런 우편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